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장장 80일이 넘도록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어제부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일정은 그야말로 선고만 남겨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80일이 넘도록 진행된 헌법재판소 전체 변론 과정을 취재한 기자가 있죠. 바로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인데요. 오늘은 선대식 기자를 모셔서 지난 80일간의 헌법재판소의 총변론기를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 네. 저희가 요새 인강 듣는 분위기로 네. 듣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대식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뭐 제가 고생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이 고생을 했죠. 정치인처럼 말해요. 네. 네. 자기도 고생했으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국민도 고생을 했고요. 예, 예. 기자들도 고생을 했고요. 네, 네. 또 거기 이제 그 변론 준비하는 양측 대리인단들도 네. 고생을 했겠죠. 그 뭐 누구를 위한 고생인지 무엇을 그러게요. 위한 고생인지 네. 이것은 좀 저희가 네. 앞으로 천천히 하나하나 좀 목적의식적으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예, 예. 좀 따져보도록 하죠. 어제 늦게 끝났더라고요. 네, 그 어제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정확히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8시 47분, 저녁 8시 47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시간 이제 47분 정도인데 중간에 휴정 시간을 포함하면 한 6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참 6시간 반도 뭐 즐겁게 취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어제 같은 경우는 1시간 15분 정도는 이제 국회 쪽에서 했고요. 네. 국회 쪽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각자의 파트를 맡아서 네. 이제 최종 뭐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 대리인단은 말 그대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사전에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네네. 그 나중에 보니까 서로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네. 재판, 이정미 이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네. 너무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 해달라라고 해서 결국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어쨌든 뭐 서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바람에 뭐 지켜보는 뭐 기자들도 아,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사전 합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설득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시 반이 좀 길었습니다. 네. 반복학습? 아, 네, 반복학습인데 뭐 아시겠지만 똑같은 얘기를 네. 여러 번 들으면 또 반발이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예, 수도 예. 있는 것이죠. 네. 그 어제 봤더니요 대리인단이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동욱, 이중환, 전병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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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승, 김평우, 서석구, 네, 그리고 심지어 조원용 그, 변호사까지. 네, 조원용. 그리고 이동욱 변호사가 대통령 입장 대독할 때는 네. 김평우, 정기승, 조원용은 나가버려. 네. 뭐 그런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 같은 변호인단인데 네. 서로 다른 전선에 쓴 느낌.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거는 이제 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 시작할 때부터 그 조짐이 보였어요. 물론 이제 그전 변론에서도 이제 뭐 이중환 변호사와 김평우 변호사가 서로 이제 좀 막 고함치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얼굴 붉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뭐 이미 합의된 대로 그렇죠. 이제 순서도 정해서 했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누가 진술할 거냐고 하니까 뭐 김평우 변호사도 먼저 하겠다라고 하고 이중환 변호사도 뭐 대표 대리인이니까 먼저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순으로 하나요? 그래서 이정미 이제 권한대행이 예. 누구부터 할 거냐 합의 안 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정미 소장이 네. 예. 근데 동시에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김평우 변호사는 합의됐습니다. 아. 이중환 변호사는 합의 안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 증인을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서로 딴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또 서석구 변호사가 또 예. 김평우 변호사 또 그 편을 들었습니다. 아. 당뇨가 있어서 먼저 해야 된다. 당뇨. 예, 물론 뭐 당뇨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와요. 하시고 예. 물론 이제. 그분의 저혈당이 오면 안 되니까 초콜릿 네. 어떻게 챙겨 오셨어요 네. 어제도? 뭐 지병이니까 뭐 콜라 초콜릿 뭐 이런 거 챙겨 오셨는데 뭐 초콜릿 먹는 거 봤는데요. 아. 어쨌든 그런 상황이 아니 막 변론 하시다가 초콜릿 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변론은 하시고 뭐 끝난 다음에 하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정민이 이제 권한 대행이 이제 정리를 해서 예. 대표 대리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참여했던 분들 먼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김평우 변호사와 함께 또 이제 막말 변론의 대명사는 이제 조원용 변호사라는 기자들한테 분인데요. 기자들한테 욕설을 했죠. 네, 그 아시겠지만 욕설도 네. 했고 저희 오마이티비 기자도 네. 일치고 그랬었잖아요. 쓰레기 언론. 네, 네. 이제 그분은 마지막에 또 폭탄 선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분이 지난 변론에서도 이제 변론 마지막에 갑자기 강일원 재판관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기피 신청한 사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어제도 다 끝나고 조원용 변호사 마지막 변론이 나섰고 네.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다들 아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변론 재개 신청을 요청한다. 네? 변론 재개. 다 끝났는데. 네,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그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변론이 개그는 개그를 뿐 따라하면 안 되는데 예. 조원용 변호사님이 대신 그쵸. 판정에서 개그 네. 그래서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 네. 변론이 끝나고 나서 네.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 이종환 변호사가 이제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물어봤습니다. 네. 아니 그 최종 변론 그러니까 변론을 다시 재개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변호사들 각자 입장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 개인 의견이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변론 재개할 생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각자 대리다.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렇게 변호인단이 중요한 함께 사건인데. 이게 의견을 종합해서 아,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한 팀으로 팀워크로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한 사람의 의뢰인을 위해서 여러 네. 변호인이 모여서 변호인 단을 구성을 하는 건데 네, 네. 그 한 사람의 변호 그 의뢰인을 위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막 해버리면 네, 그렇죠. 이 상황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재판부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특히나 어제 변론에서도 양쪽이 갈려졌습니다. 네. 한쪽은 탄핵 심판을 기각해야 된다. 한쪽은 각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좀 내놨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종원 변호사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좀 웃기자고 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네, 네, 아주 어려운 상황을 빗댄 속담이 있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벼룩 열 마리를 몰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말이 있다. 이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빗대는 건데요. 이제 벼룩 열 마리를 몰고 서울에서 간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몰고 간다. 벼룩 열 마리를 몰고 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제가 상황 제가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 소천 마리를 몰고 소천 마리를 몰고 예. 북한을 가는 거는 쉬워도 예. 예. 기자 10명 데리고 점심 먹으러 가기 네. 진짜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아, 네. 총리실 출입할 때 그 아, 총리실 그 담당하는 네. 기자실장 아. 야쿠르트 실장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비슷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뒷말, 왜냐하면 기자들 네. 의견을 네. 그러니까 이게 점심 통일하기 메뉴가 통일하기 어렵다 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천 마리 네. 그때 정주영 현대그룹 예. 회장이 소천 소대방국 했었거든요. 아, 90년대 그쵸.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아, 90 그렇군요. 96년인지 네. 97년인지 예. 소대방국 예. 정주영의 소대방국 아, 소대를 네. 몰고 간 거예요. 소천 진짜 어려운 일인 거죠. 어려운데 그걸 갔어요. 네. 소대방국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쉽다. 기자 네, 10명 데리고 밥 먹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근데 이 말은 뒤에 더 웃긴 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네. 이제 변호사 이제 세 명의 의견 통일하는 게 이거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네. 마지막 얘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통령 대리인단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벼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 이중화 변호사가 예, 그래서, 스스로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을 벼룩에 굳이 그 말을 왜 덧붙였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오히려 그 말은 벼룩이라고 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변호인단이 벼룩이라는 뜻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벼룩일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 아닌가요? 예. 아, 어쨌든 앞부분은 문장과 어휘를 네. 행간에 담긴 의미를 그쵸. 상당히 분석적으로 네, 저희가 네. 보고 뭐 기자들 있는데. 입장에서는 아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는 좀 뭐 어느 정도 캐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인단이 벼룩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이 반어적 표현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반어적 표현을 하면서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쵸. 벼룩이다. 그러니까 아니 벼룩 열 마리보다 변호사 세 명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다음에 변호인단이 벼룩이라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반어적인 의미의 네. 강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실상 우리는 벼룩입니다. 네. 사실 그 이종환 변호사가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변호사들에서 예. 지난 변론 브리핑 때도 그렇고 좀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막 핸드폰 보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종환 변호사. 네.
그렇기도 하고 브리핑 때도 네. 이제 김평우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의견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답변하지 않겠다 각자 대리다. 보통 그냥 옹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선배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선배기도 하고 네. 어쨌든 같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의뢰인 대통령의 네. 또 다른 대리인이기도 하니까 뭐 김평우 변호사의 어떤 뭐 변론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그냥 중립적으로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렇군요. 보면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그 어쨌든 국회 측에서는 1시간 10분 비교적 합리적으로 네. 자신들의 입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데 반해서 네.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 변론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 네,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증인 신청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네. 채택된 증인도 대부분 네. 다 대통령 측에게 네.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네. 해준 거죠. 그런데도 그, 재판의 맞습니다. 공정성을 계속 문제 내 맘대로 안 해준다고 네.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조회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조회. 예, 그러니까 이제 각 기관의 이제 사실조회가 그러니까 뭐 어떤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네. 굳이 증인이 나와서 하지 않아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71건이 이루어졌는데 네. 한 건은 재판부가 한 건은 국회 쪽이 이제 69건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을 한 겁니다. 특히나 지난 12월에 변론 준비 기일 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조회를 좀 많이 했었을 때 네. 재판부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조회가 이루어지면 굳이 증인을 부를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 재판부가 최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을 들어줬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제 굳이 증인 부를 필요 없다면서 사실조회를 이렇게만 신청을 했는데 지금에서는 뭐 증인이 많이 안 나왔네, 뭐 변론이 짧아가지고 뭐 증인심을 제대로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벌써 이제 17번 최종 변론까지 하면 네, 모두 17번의 변론이 있었던 건데요. 네. 어제 마지막 최종 변론 기일 대신 판정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를테면 방청객 기자 네. 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을 텐데 네, 네. 초반에는 어린아이들도 네. 그 엄마들이 이제 현장 학습 차원에서 네, 네. 데리고 왔다가 좀 네. 너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네.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고 네. 애들이 막 웃었다 네, 네. 막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어제 이제 저희 8시쯤에 저희 취재팀이 갔었는데요. 네. 그때 이미 그 오전 8시. 네, 오전 8시입니다. 그 탄핵 반대 세력 쪽 시민들이 이미 이제 현재 거기 집회를 입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신 판정 아. 방청 신청을 하기 위한 건데요. 물론 네. 이제 현장 신청 네, 상당 부분은 온라인이고 이제 일부는 오프라인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탄핵 반대 세력 쪽 시민들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처음에 보통 변론 때는 이제 기자들이 이제 대신 판정이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취재증과 네. 사전에 나눠준 뭐 취재 비표를 보여주면 네, 네. 그냥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기자들 줄을 서서요. 그 헌재 쪽과 경찰이 나와서 다 이제 수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랬었는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지 뭐 불상사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뭐 그러니까 워낙 뭐 네. 이정미 소장에 대한 테러 네. 살해 위협 이런 그쵸, 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변 안전을 위해서 네, 네. 보안 검색은 해야 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정 분위기도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이 또 많아서 그런지 네. 뭐 탄핵 반대쪽 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고 또 그 예전 변론에서는 막 박수 치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네. 중간에 휴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그 어떤 시민 두 명이 김병우 변호사한테 사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을요? 네. 오, 아이돌 스타처럼? 네, 뭐 아시겠지만 김평우 변호사가 그 이제 탄핵 반대 세력 집회에 가면 네네.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서요. 종합재 씨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역사적인 변론으로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 역사적인 변론 때문에 탄핵 심판에 뭐 물줄기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뭐 그쪽 분들한테는 김평우 변호사 때문에 탄핵 네. 심판에 물줄기가 바뀌었다. 뭐 아시겠지만 뭐 막말 변론 그 얘기하는 예. 겁니다. 근데 그게 변론이에요? 뭐 시가전 내전 네, 뭐 막말 뭐 100만 뭐, 명이 죽고 뭐 네. 서울 시내 아스팔트가 뭐 피범벅이 되고 뭐 재판부 뭐 이런 향해서 또 뭐 예, 막말을 하고 네. 그런 거를 도저히 변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군대여 일어나라 네. 뭐 이런 게 근데 뭐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론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훈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 변론이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변론 그 영상이 며칠 뒤면 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탄핵 반대 세력 쪽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한 행동이다. 또 이런 과격한 행동을 좀 부추기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군요. 어찌됐든 대신 판정 분위기는 대단히 뭐랄까요, 좀 삼엄한 네, 경계 속에 네. 네, 진행이 됐다 이렇게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끝내 출석 안 했어요. 네, 3종 세트인데 검찰, 특검, 네. 헌재 모두 다 네. 안 섰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어제 저희 팟장에 출연하신 한상희 네. 교수님은 내가 여왕인데 평민의 네. 법정에 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가장 강했던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네. 의심, 의문도 표해 주셨는데요. 네. 본인의 약속이거든요. 네, 이미 뭐 약속도 네. 했고 뭐 이제 검찰 특검 수사도 이미 했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네, 나와서 밝혀야죠. 네, 나와서 뭐 아무리 재판부나 국회 쪽에서 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억울하다고 하면 그걸 다 반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너무 특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네. 내가 거길 왜 나가? 네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뭐 나갔을 경우에 뭐 혹시라도 본인이 네. 숨기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부분이 들통날까 봐 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뭐 세월을 7시간을 포함해서 네. 이제 최종 입장을 과거에도 냈었는데요. 네. 뭐 강일원 재판관의 송곳 질문이라고 하죠. 네. 그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혀 답변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도 대통령도 아마 답변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각종 증거,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이 워낙 많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최종 입장이라는 네, 게. 그래서 네. 대통령이 실제 출석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재판부나 국회에 좀 이거는 증거와 증언과 좀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답변을 했을지 아마 그런 걸 감안하면 네. 저는 처음부터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너무한 거죠.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의 출발 자체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인식부터 시작이 네. 된 것이고요. 네. 검찰의 수사에서도 이제 강제모금이었지만 네. 결국에는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뇌물죄가 입증이 돼서 구속수사를 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구속기간을 길게 3월 6일까지 연장을 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밝혀야 될 수많은 대가성 관련성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고 조윤선 장관 그리고 심지어 우병우 전 수석까지도 대통령이 위에서 내려오면 나는 아래로 보냈고 네네. 아래에서 올라오면 나는 위로 보냈다는 전달자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네네. 그런데 법에 그 모든 국민들에게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법을 지키라고 평등, 네. 얘기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네. 정작 본인은 네. 내가 왜 법 위에 섰다고 법 위에 쓴 거죠. 네. 내가 거길 왜 나가. 이런 생각을 네.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말씀하셨던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민 그러니까 뭐 단순히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변호인 그러니까 국회 쪽 변호인단이 궁금한 걸 넘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최소한의 예의는 국민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뭐 1월 이제 정초에 나와서 그 기자들과의 갑작스러운 기자 간담회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뭐 한 언론사 또 인터넷 방송에 나가서도 엮였다라고만 하고 뭐 정규제 TV에 네 맞습니다. 제대로 네. 답변도 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그런 거 보면 글쎄요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좀 예의 의무 국민에 대한 좀 그런 걸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 네. 정치인의 이미지로서 원칙과 신뢰의 네. 정치인 네,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게 사실은 보수의 가치죠.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 그 얘기를 하면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맞습니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약은 사실상의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네. 담론을 가지고 사실상 진보의 공약을 가지고 네네. 원칙과 신뢰. 그러니까 똑같이 공약을 내걸어도 네. 저 사람은 원칙과 신뢰를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말을 지킬 거야, 네네. 약속을 지킬 거야라는 국민적 신뢰를 그냥 깨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러니까 네. 정책이나 뭐 이런 건 다 떠나서라도 네.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이렇게까지 검찰과 특검, 네. 헌법재판소를 법을 무시해도 되나 최고 권력자라고 네.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국민들은 네. 드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입장은 밝혔더라고요. 네. 네.
그 14쪽, 길었죠. 네, 14쪽짜리의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그 이제 이동욱 변호사가 대신 대독을 했습니다. 그 우선은 이동욱 변호사 갑작스럽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를 냈다고 하면서 그걸 대독하게도 되겠냐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기자들도 좀 긴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미 뭐 과거에 최종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정말 최종 입장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재판부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이 모순되기 때문에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것 재판부가 궁금한 것들을 이제서는 밝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주장을 그대로 이제 반복을 했는데요. 특히나 또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왜 제대로 초동 대처하지 않았느냐,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은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난구조 전문가가 네. 아니라. 그러면 이 처음 나온 얘기네요. 네, 처음 나온 네, 얘긴데요. 네. 그 대통령은 당연히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닌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재난구조 전문가를 뽑지 않았어요. 네, 뽑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는 뭐 재난구조 전문가를 뽑지 않았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재난구조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길 바랐던 건데요. 자신은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고를 기다렸다. 글쎄요, 이런 주장에 과연 어떤 국민들이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해경 탓이라는 거예요. 네, 계속 네. 또 이게 좀 그러니까 눈을 찌푸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다 이제 아랫사람 탓, 네, 부하 탓이죠. 남탓. 네, 남탓하는 게 탓 타령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40년 지기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지금은 그 옷까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과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뭐 인사자료를 넘겼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다 나왔고 장시호 씨가 다 찍었잖아요. 이모 네. 가방 에르메스 가방에서 네. 꺼내가지고 아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뭐 특검 도우미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와 얼마나 많은 통화를 했습니까? 단순히 이게 옷가지 생필품 때문에 통화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좀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씨는 겨우 옷가지나 챙겨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단법인 미르 또 네. 케이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뭐 기업들이 청와대 압력에 따라 이제 했다고 했고 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뭐 이사진이나 이름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세세하게 네.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 만든다고 해서 참 반가웠다. 글쎄요, 뭐 이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네. 참 반가웠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은 증거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왔는데 네. 본인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문만 보더라도 네네. 특검 검찰 조사 안 받는다 하더라도 이제 네.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네. 어떻게 보도했는지 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언론에 드러난 증거만 네네. 보더라도 네네. 이것은 피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자신이 이제 한계 있기 때문에 그쵸. 기억을 잊지 않는 한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차명폰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고 뭐 네. 이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정말 그 인식의 괴리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종범 수석이나 각 기업 관계자 특히 재벌 총수들이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39건 수첩. 네, 그렇기도 네. 하고 이제 재벌 총수들 만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이제 30억씩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네, 네. 글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낸다고 했을 때 그럼 대통령이 왜 30억씩 내라고 금액을 외정하냐고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럼 물어봤나? 얼마씩 네. 낼까요? 이렇게 그럼 니네 반가워서 30억씩 이렇게 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보면서 좀 너무 좀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담했다. 본인 선의로 한 것인데 네. 각종 오해 의혹 때문에 참담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네. 그걸 지켜보는 기자들도 참담했고 네. 아마 저는 그, 이런 네. 거예요.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서 네. 또는 특정 개인의 개인의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네,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이 그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네. 그 정유라 말을 20억이나 되는 말을 네네.
그 삼성이 사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 왜 정유라 삼성이 왜 그 정유라 씨를 무슨 막 승마 선수로 막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람도 아니었고 이유라면 딱 하나 최순실의 딸이라는 그쵸. 것밖에 없었는데 그 김종 전 차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선수 기죽이는 안민석 위원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네 그리고 뭐 두 사람의 그 문화체육관광부 그 노태원 국장 비롯해서 국장. 두 명도 나쁜 사람. 글쎄요 뭐 정유라 선수를 꼭 집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만드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게 특정인을 위한 거 아닌가요? 자기는 이름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유라로 이름 바꾼 지도 이번에 알았다고 네. 정규제 TV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유체이탈? 네. 내가 해놓고도 내가 네.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로 이분의 그야말로 정신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나는 재난구조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고를 기다렸을 뿐이고 네. 최순실은 옷가지나 생필품을 챙겨준 그야말로 몸종인가요? 네, 뭡니까? 뭐 소상한 거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일 뿐이고 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니 참으로 반가운 반가웠다. 일이고 네. 이런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정보예요. 에 대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고 뭐 네. 이런 상황인 거군요. 이게 네. 이제 최종 답변이다. 그러면 참 답답한 상황이다. 네. 이런 건데요. 네. 이동욱 변호사가 이거 대독할 때 네. 대신 판정에서는 조용했습니까? 한숨 뭐 이런 거 터져 나오지 않았어요? 뭐 사실 뭐 특별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네, 네. 뭐 특별히 뭐 누가 박수를 치거나 한숨 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래도 취재진들은 좀 뭐 좀 답답한 분위기였겠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네. 변론을 해주신 우리의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 네. 한 분씩 다 얘기했죠. 네네. 네 핵심 뭐, 발언들 좀 요약을 좀 해볼까요? 돌아가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들도 아,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뭐 막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난번에 워낙 좀 뭐 질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뭐 본인은 이제 뭐 화제가 돼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김평우 변호사를 좀 주로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좀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 이제 박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이제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박 대통령을 네네 김평우 변호사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쫓아낸다고 하자. 그럼 다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고 또 안 일어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고 또 일어나면 큰일 나 나라 네. 거덜나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정확한 발언은 이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세월호 같은 재난 사고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건데요. 네? 글쎄요 이 말을 두고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이게 막말을 넘어서 사실상 뭐 또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날 얘기예요. 네 이런 왜요? 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막말을 넘어서 어떻게 역사적인 이런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네. 어르신이 좀 이게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뚫린님이라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예.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그리고 해서는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맞습니다.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네. 뭐 사석에서 네. 본인의 지인들과 네. 뭐 골방에서 술 마시면서 네. 별별 얘기 다 한들 그거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네. 개인의 자유죠. 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 네. 대통령을 대리해서 나오신 대리인단의 변호사가 네. 이렇게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일어날 것 같냐? 네. 이런 말을 한다는 네. 것은 국민들에게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맞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네. 일입니다. 이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이거 법률적으로 좀 제지할 방법 없어요? 우선은 그 변호사 협회에서 네. 이제 뭐 어제 변론은 아니고 그 전 변론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뭐 징계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제 특히나 이런 발언은 좀 보통 국민들이 듣기에도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징계 뭐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이 징계한들 그것에 뭐 아랑곳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겠냐마는 네네. 그래도 참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네. 최순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최순실과 대통령이 친구 사이라고 한들 뭐 이제 그걸 책임지라고 연대 책임지라고 네. 하는 거는 조선시대 연좌제다. 네. 조선시대 연좌제 있었어요? 네. 저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 연좌제는 기억하는데 네. 조선시대에 너무 올라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동욱 변호사의 발언도 저는 참 네. 좀 안타까웠는데 지난 변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뭐 시가전, 내전 사실상 뭐 이거는 지지 세력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좀 부추기는 발언인데요. 글쎄요, 그 제 뭐 박근혜 대통령은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나라를. 마치 네? 뭐 해방 전국의 좌우 대립 뭐 이런 상으로 몰고 가겠다. 아니, 근데 이건 좌우가 아니야. 더 중요한 상식과 포인트는요. 비상식의 문제죠. 네. 이 문제는요. 부패냐 반부패냐 네. 상식과 반상식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네. 이런 대결이에요. 이게 무슨 진보 이념 대결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념 대결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분들이 무슨 좌파의 공격 계속 아니 세월호가 좌파의 공격이에요? 그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계속 하면서 여론전을 벌이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70년 전에 그 정부 수립 이전으로 몰고 가겠다는 해방정국으로 네. 가져가서 자유당 정권식으로 네. 코에 걸면 코걸이, 맞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네. 막걸린지 네. 말인지 막걸린지 헷갈리게 하는 네. 이런 전국으로 가는데 네. 그때는 국민들이 글도 잘 모르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이럴 때였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그들만의 리그로 딱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네. SNS로 딱 소통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대학을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해요. 과격한 행동, 심지어는 뭐 테러를 위해 뭐 사주하고 이런 것들 부추기는 발언 드릴 텐데요. 참 이거를 왜 근데 사법 당국이 가만히 네. 있습니까? 이를테면 네. 뭐 대학생들이 그 뭡니까 그 위안부 한일 네, 위안부 네. 합의 그 저기 원천 무효해라라고. 현수막만 펴도 다 잡아갔던 경찰들 네. 이렇게 무법천지로 뭐 네. 주장하는데 왜 안 사법처리를 안 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하는 거를 그냥 무법천지로 법도 제도도 네. 이런 것도 없는 나라예요 네. 이 나라가? 이거 뭐, 왜 저는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테러 협박 그러니까요. 하고 이제는 이제 뭐 주말에 집회 나가면은 그 뭐 이제 뭐 탄핵 반대 세력 쪽의 뭐 이제 어르신들이 네. 이제 촛불 집회 나온 분들도 폭행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자 폭행은 당연한 거고요. 기자 네. 계속 기자들 얻어맞고 네. 있죠. 시민들 얻어맞고 있죠. 왜 경찰이 이런 거 질서 유지 안 합니까? 네. 네. 어? 국회 안행위에서는 왜 이런 거 지적을 안 합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네. 수가 없어요. 아니 질서가 있고 촛불 시민들은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 휴지도 다 줍잖아요. 담배꽁초도 다 줍고. 이렇게 성실한 국민과 막 아무데서나 막 폭력을 휘두르고 네. 에? 그런 시민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법률적 규제를 그쵸. 안 하냐는 거죠. 아니 이게 뭐 보수 세력이나 이제 뭐 아주 나라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그 뭐 이석기 의원 재판 또는 통일 그 통진당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이석기 의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북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뭘 폭파시키겠다. 뭐 발언만 해도 이제 구속이 되고 당 해체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그 이상으로 사실상 테러를 뭐 사주하고 이런 건데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법천지가 자유민주주의는 아닌 것이죠. 네. 내 맘대로 해서 자유가 네. 아닌 그쵸. 것이죠. 자유와 방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고 함부로 네. 그냥 무차별적으로 행동한다는 네. 것이 다 용인된다. 네. 그러면 이게 그쵸. 나라가 아닌 거죠. 뭐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도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청역에서 네. 내려가지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데 네. 야 너 여기 왜 걸어가? 네.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시청역에서 내려서 광화문 갑니다. 왜 이 길로 가? 그게요. 그 저기 뭐야 골목에서 네. 그 빙뜨는 뭐 그렇죠. 뭐 코모돈돈 삥 뜯을 때 쓸던 말 네. 쓰는 말이잖아요. 네. 야 이 길 양아치들 동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사법당국이 네.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조치를 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막 무자비한 폭행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반넘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직무유기예요. 그 누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의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변론 때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이미 다 봤을 텐데요. 어떻게 뭐 이걸 그냥 그러니까 뭐 제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발언이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네. 대통령이라면 네. 온 나라의 평화, 네. 평안 네. 이게 좀 너무 혼란이 오래되잖아요. 네. 이 혼란을 좀 빨리 정리를 좀 해서 국민들이 좀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네. 있도록 예? 문화 생활도 그토록 좋아하시는 문화 융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네. 예? 이렇게 그리고 경제 활동하고 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나라. 어?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래서 해외 많은 네. 외국인들이 뭐 찾아오고 야, 저 나라는 정말 문화적으로 부강한 나라에서 저 나라에 가면 좀 볼 것도 많고 네. 사람들도 참 친절하고 네.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게 정치 리더의 역할인 네.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무슨 아스팔트가 네. 피로 덮이고 이게 뭡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품격이 보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 인용, 그러니까 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했을 경우 과연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마치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좀 지지 세력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걸 좀 여쭤요. 네네. 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안 나온 거잖아요. 네네. 박근혜 대통령 왜 안 나왔을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이것은 불복 투쟁을 위한 선언 아니냐 네네. 이런 분석도 언론에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좀 네, 이미 대통령 대리인단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뭐 선봉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친박이라고 이제 불리는 뭐 정신이기도 하고 변호사인데요. 네. 이제 손범기 변호사는 이미 재심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그 재심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뭐 손범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근거 조항으로 헌법재판소법 50조를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특별히 뭐 재심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헌법재판소 이제 재판 과정은 네. 뭐 이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에 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심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요. 네. 어쨌든 뭐 손범규 변호사는 뭐 이걸 봐라.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뭐 1, 2, 3심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재심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뭐 어떤 규정도 없는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죠. 네, 네, 특별히 뭐 재심 이런 얘기도 없고요. 또 일사부재리 원칙이 또 이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중환 변호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도 변론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뭐 재심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변호사 각자 생각이 다르다. 다만 그 이제 재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건 맞다라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재판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승복할 수 없겠지만 물론 단심제니까 승복할 수 없겠지만 과연 속으로는 승복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글쎄요 그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불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뭐 선례가 없었는데요. 건국 이래 최초겠죠. 네 물론 뭐 탄핵 심판도 이제 파면도 최초인데 승복하지 않는 것도 최초일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퇴교명령 내려야죠. 그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잃기 때문에 네. 경호실이 더 이상 그분을 경호할 그쵸. 이유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아마 경호실이 퇴거명령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박근혜라는 자연인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라고 볼 수 예. 있겠죠. 네. 특히나 청와대는 국가보안 전세권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거예요. 네. 전세권 네. 설정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이 네. 아마 거기를 무상으로 쓰고 네. 계실 거예요. 예. 뭐 아시겠지만 그 촛불 시민들이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100m 밖에서만 된다. 이게 그렇습니다. 정말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쫓아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무단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무단 점유에 대한 법령이 네. 또 있어요. 최소한 집시법 위반은 될 것 같네요. 집시법. 네. 근데 살고 있어서. 네. 네. 자, 전세권 설정을 지금이라도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하여튼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선거는 네. 언제쯤 될까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이정미 이제 고난 대행이 이제 자신의 퇴임일 이전 선거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 차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평의 평결 절차가 2주 정도 걸린다고 감안하면 네. 이제 3월 13일 자신의 퇴임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3월 10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할 수도 있어. 벌써 다음 주가 됐군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 이정미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네, 네. 라는 게 이제 헌법 재판관들의 입장이다. 기본 이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요. 네. 이 입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뭐 이제 여러 차례 이런 사회적 혼란, 국정 공백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속함, 공정함과 함께 재판의 탄핵 심판의 신속성도 아주 강조를 했거든요. 공정성, 네, 신속성 둘 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 이거 좀 길게 좀 하자 이랬는데 이게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라는 심각해요.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3월 13일 이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8명의 재판관이서 하겠다. 왜냐하면 7명, 그러니까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재판에 큰 왜곡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의 퇴임 이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생을 하겠지만 뭐 대통령 파면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따른 국정 수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도 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법적인 판단,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겠지만 좀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AI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계란값은 다소 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구제역이 돌았어요. 네, 네. 물론 이제 구제역도 잘 선방을 해서 막한 셈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중국의 입장이 아주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단 경제에서 끝나지 않고 안보 문제까지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이것은 한미 양국 당국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더 진도를 나가지 않길 바란다. 네. 라고 거의 사실상 최후 통첩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드 문제 매우 심각해져요. 그러면 이 혼란의 시기에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무슨 시가전, 내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나라를 말이죠. 이렇게 혼란하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빠른 결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혼란을 안정으로 만드는 것이 최소한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대식 기자 80일간의 변론기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변론기를 어떤 거였습니까? 뭐 너무 우리가 이제 변호인 측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국회 측은 뭐 별로 한 게 없어 보여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뭐 국회 측도 고생을 했고 재판부도 고생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증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증인. 네, 그러니까 그 이번 사건에서 이제 증인 신문이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이제 각 증인들이 나와서 좀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뭐 어떤 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형사 재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 뭐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최고 권력자 눈치를 봐서라도 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어쨌든 뭐 많은 증인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안정범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나름 솔직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지시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해서 좀 많은 부분이 밝혀진 데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그 아시겠지만 기자가 증인으로 나온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조현일 기자인데요. 뭐 1월 12일 이제 4차 변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세계일보가 이제 2014년에 정인의 문건을 보도를 해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십상시파문.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문건을 유출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네 진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해서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재판받게 한 다음에 자기는 계속. 최순실한테 문건 유출을 했네요. 네. 특히 조현일 기자가 어쨌든 자기는 국기문란이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사실 했었어야 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저번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조현일 기자가 이제 그런 보도 이후에 그 뒤에 이제 뭐 아내는 혈액암에 걸렸고 자신은 이제 그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한 스트레스 과잉 반응 그리고 자신 아이들에 대한 신변 때문에
칼을 들고 다녔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이들을 부탁하기도 했고 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뭐 기자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거는 당연한 걸 넘어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훼손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가 많이 훼손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권력 비판을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가 뭐 조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좀 그 불편하시더라도 네네. 좀 들어주세요. 네네. 이 언론의 역할은 비판, 견제, 감시입니다. 네네. 저희 그 언론을 워치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속성이에요. 네네. 그런데 왜 비판하냐고 지지자분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비판을 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면 당연히 그 언론이 공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 보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오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곡 보도 오보한 언론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비판, 합리적인 감시는 언론의 기능입니다. 이런 언론의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니네는 왜 비판하냐 그런 거 묻지 말아라 막 하시는데요. 한 번만 한 뎁스만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이런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왜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고 니네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게 조용히 넘어갈 텐데 왜 자꾸 떠들어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들어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생각해볼 만한 판단해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적 태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또 비판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보도에 대해서 또 비판하시고요. 민언연 같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들 또 비판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비판을 통해서 서로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윤희 기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정윤회 문건 파문 때 뭐 이제 정권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이걸 좀 받아들이고 쇄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결국엔 권력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그 권력에 도움을 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올해 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있을 텐데요. 그 뭐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뭐 저희는 당연히 그 야당 정치인 대통령도 당연히 비판을 할 텐데요. 권력 감시 대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그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언론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제보에서 제보 청문회 우리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 청문회. 마찬가지로 언론에도 자꾸 비판 기능, 감시 기능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투명한 사회로 가야 되는 것이죠. 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요소로 가야 저렇게 썩은 물이 안 떠나고 이렇게 있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정치인도 어떤 대통령이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요.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도 이 언론을 통해서 그렇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선대식 기자 너무 고생 많았고요. 선고가 있는 날 저희가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